지난 봄 우리나라의 서윤복 아저씨가 멀리 바다 건너 미국에서 오리 달리기 시합인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하자 내 동생들도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윤복 아저씨 같은 달리기 선수가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달리기 바람은 우리 살강마을에만 분 게 아니라 합니다. 우체부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기 바람은 온 나라를 휩쓸었다는구먼. 그 바람이 안 불면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는겨. 종우야, 누나 기다리고 있는겨? 오래 기다렸어? 월경이 주느라 늦었어. 많이 많이 주워왔다가 푹 삶아서 넣어줄겨. 종우야, 먹고 힘차리는겨? 걸음마도 배우고 말도 빨리 배우는겨. 누나 등에 엎혀있지 말고 막 뛰어노는겨. 업어주기 싫어서가 아니여. 너 잘 노는 거 보고 싶어서 그려. 언니 좋아하시는 거 보고 싶어서 그려. 알겠지? 너희들 신발 벌써 마찰났더라. 알아서 해야. 맨발로 다녀도 모르니까. 달리기 선수 된대유. 그리고 보증이나 싸지 말라고 해. 왜 그래요? 아, 속이 더부룩해서 그래요. 니들 더 먹을 테? 아버지는 어째서 속이늘 더부룩하디야? 글씨 잘 모르겠다. 언니도 그렇고 어른은 다 속이 더부룩해서 밥맛이 없는겨?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럼 누가 하는겨? 아, 크면 자연히 알게 그렇게요. 시상에서 지혜로 경치가 좋은 건 금강산도 뭐도 아니래. 갈라진 논에 물 들어가는 거 보는 거 하고 자식 새끼 입에 먹을 거 들어가는 거 보는 거, 이 두 가지 경치가 제일이라는 게요. 이 말 뜻 알게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왜 수옥인을 더부룩하다 했는지 알게 되었구만. 아, 바늘 좀 찾아 보내도. 알았어요. 응. 아, 비켜. 아이고. 아니, 웬일이야? 네? 아, 경찰한 모양이에요. 이제 됐구만. 시상이. 아이고, 자다가 이상해서 보니 온몸이 얼음장 같은데 수족이 배배 비틀리고 꼬이더라고요. 아니, 전에도 경기했어? 아니요. 병걸로 신앙고난해도 이런 일은 처음이구만요. 얘 생각만 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에휴. 다른 애들 같으면 한참 걸음마 배울 텐데. 아휴, 아휴, 이러다 영영 걸음마 못 배우면 어쩐다지요. 아휴, 그 생각만 하면. 개나 걱정 사서 할 거 없어. 늦는 애들도 있으니까. 보약 좀 먹여봐. 보약이요? 약병아리 한 마리라도 과먹이면 다를 텐데. 약병아리요? 그런 걸 누가 갖다 준대요? 언니! 별일 없었냐? 네. 아유, 종호야. 어이가 젖 먹자. 봐봐. 아이씨, 많이 흐르죠? 응? 응, 또. 자. 네 아버지 언제 들어왔냐? 몰라요. 에이구. 일 나간 줄 알았더니 낮잠은 뭐예요, 낮잠이. 정신 제대로 베낀 사람 같으면 낮잠 잘해도 안 잘껴. 불쌍한 내 새끼 머리를 한 개 매겨보려고 눈에 불 켜고 댕길껴. 아이고,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언니, 개떡! 언니 배고파, 개떡 줘. 내가 개떡으로 보이냐?
나만 보면 개떡을 찾게?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러지요. 아, 그러게 누가 띠랬냐? 언니 개떡. 네 아버지한테 말이야. 개떡 줘. 낮잠 자는 사람한테 말이야. 왜 일어나요, 자지? 사람 그만 좀 볼까? 아이고. 이따 디딜 방앗간으로 와. 거기서 저점 물리게. 꼭 와야 해요. 대떡 한 개라도 얻어 먹으려면. 어때야? 요즘 힘들지? 언제 힘필 때가 있어 봤나요? 동고꼬들 땅할 때가 없으니 더 힘들지 뭐. 요새 우리 동네도 아침밥 저녁죽 제대로 찾아 먹는 집 별로 없을걸요. 아이고 보나마나 뻔하지 뭐. 그나저나 보릿고기 용기 낸 것만 해도 그게 어딘데. 아이고 우리 평생에 보릿고기 없는 세상 구경이나 해볼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그래도 춘심이 내가 제일 낫지 뭘 그래. 낫긴 뭐가 나요. 참 그래도 춘심 아버지는 가끔 쌀말거리면 푼돈 갖다 주잖아요. 쌀말거리? 푼돈? 아이고 그거야 장터 사는 년까지 내 건감. 아이고 그래도 식구 단출한 게 어딘디. 붙이는 땅도 있겠다. 아유 몽실이 우는구나. 어디 와. 아유 이제 배고파서 우는 거 봐. 얼른 전 물려. 어따 따 하나 먹어. 아유 저좀 물리려고 왔군요. 주실 때 어여 받아. 아유 나 물이나 더. 어여 전 물려. 야. 개떡 지는 안 먹고 동생들 쟤 나눠주대. 지도 배고플 텐데 말이여. 껄떡 귀신들은 지입밖에 몰라요. 아유, 없는 집 맞다는 그래서 다르다는겨. 그건 누가 가르쳐서 되나 시켜서 되나. 고생하다 보니까 그냥 절로 그런 심정이 자라는겨. 어, 잠들 들어오는 그래. 아유, 건너오시는겨? 오셨어요? 아유, 오시죠. 아이고, 덥다. 아유. 손님, 닭배기 한 잔 하실래요? 응, 그럴까? 네. 어참저저 고등어 좀 사왔는데 말이요. 풋고추 따놓고 좀해줘. 새알 감자 놓고 좀 바짝 좀 쪼져봐. 오메, 아 저 비싼 거를 왜 사온대요? 빈손으로 오기가 낯간지러우니까 그렇지? 아이고 춘심아. 아이고 안 놔도 나도 우리 춘심이 그런 거 이쁜 게. 에? 아주 톡톡 튕기는 게 얼마나 이뻐 안 그래야? 한 잔 줘. 네. 젊은 년 침 아프게 세월 가는지 모르고 지낼 때는 언제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래. 걸핏 좀 집으로 기어들어. 어이구 더럽고 미스껍고 첩질에 노름하는 그 버릇은 칠성판 짊어질 때까지도 잘못 줄게요. 왜 그래 또? 누가 뭘 잘못했길래 작사를 내는겨? 그 2, 3일 조용하게 수양 좀 하러 왔더니 이거 시끄러워서 수양 못하겠구먼. 죄송해요. 절간처럼 조용하게 해드릴 테니 얼마든지 수양하고 가시라고요. 아이고, 등신이야, 등신. 첩질에 노름하는 서방 어디가 이쁘다고 그렇게 고양이 앞에 치기야. 춘심이가 고추만 달고 나왔어도 내가 입고로 나왔어. 아이고, 왜 정서방 어때요? 우리 살각 마을에서 말떡 받고 살겠다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깨암 남고 도 나은 게 어떤겨? 아, 이 사람 일자리 없을까요, 성님? 아,
장터에 그런 자리 없어요? 에이, 어려워. 아이, 발이 넓잖요, 성님은. 한 번만 알아봐 주세요. 힘들어, 힘들어. 아, 해방돼서 일본에서 만주서 온 사람들 좀 많어. 게다가 작금 전에는 저 38선 넘어온 사람들이 또 좀 많냐, 이게요. 어려워. 특별한 기술 없이는 일자리 구하기 하늘에서 별 따기랴. 대처로 갈수록 더 어디야. 아, 그 일본에서 모터로 건너왔어? 일본 거지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왔어? 그렇기도 했슈. 땅 한 떼기라 뜯으면 몰라. 땅 한 떼기도 없는 고향에 모터로 와. 아, 이렇게 뜨내기 되려고 와? 이렇게 될 줄이야 알았나요? 정서방, 체면 벗어 던지고 안면 뭘 쓰고 살려면 말이여. 고향 못 오면 타양이고 타양 못 오면 타국인겨. 응? 아주 술 한 잔 더 해요. 자, 그래야 술 한 잔 더 해요. 아기. 이 집 자기 한국에서 왜 나왔어? 네 아버지 아직도 거기 누워 계시냐? 응. 언니, 날 아버지가 참 좋아. 노래도 잘하고. 언니는? 언니는 안 좋아?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속상해하긴 누가 그렇단 말이야. 내가 왜 네 아버지 심정을 모르겠냐. 뭐 하나 되는 거 없지. 일거리는 없지. 나래도 못 베길게요. 그렇지만 이런 세상에 사람이 좋으면 뭐하고 착하면 뭐할겨. 물로 터져가지고 제 앞가림하나 못하는 걸. 나 네 아버지한테 바라는 거 없구먼. 자식 새끼들 하루 두 끼 죽이라도 배불리 먹여주기만 한다면. 그나저나 넌 이 다음에 하루 두 끼 죽 걱정 안 하는 데를 시집을 보내야 될 건데. 언니, 난 시집 안 가요. 안 가면 어쩔게요? 어쩌긴요? 언니 아버지랑 동생들이랑 오래오래 살지요. 하루 두 끼 죽도 제대로 못 먹여주는 게 뭐가 이쁘다고 같이 사냐? 그래도 나 언니 아버지랑 같이 살 거야. 이처럼. 아, 왜 나왔어? 아, 그저 등이나 줍니다, 줘. 아, 그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가 어쩌?
시원하지? 아, 그대로 입은 채 빨래까지 쉬어? 아이고, 나도 입은 채 빨래나 해야 쓰겠네. 아이고, 시원하다. 아, 저, 어여 좀, 저, 등이나 좀 밀어줘. 아, 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번에 노래하다 왜 울었어요? 죽기는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 음지가 양지 될 때 있고 그 쥐구멍에도 곁들 날이 있다는지 우리도 언젠가는 옛말하며 살 날이 오게 될게. 사람들이 노래 잘한대요. 나 말이요? 그래요. 좋겠어요. 가수 찜쪄맞게 잘하는 노래래요. 없이 살아서 그렇지 있으면 영락없이 바람둥이 됐을 거래요. 아, 웃지 말아요. 바가지 박박 긁으래요. 사내랑 그래야 정신도 차리고 겨눌지도 못하는 법이래요. 한번 당해봐요. 아, 아파. 아, 아프다니까. 아, 잘못했어. 나 잘못했다니까. 아, 잘못했어. 왜 이래요? 잘못했어. 왜 이래요?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러기. 아버지! 예? 그게 뭐예요? 아, 뜸뿌기. 그 종호 먹일게요. 종이야, 들었지? 아버지가 뜸뿌기 구워주신대. 아버지, 오늘은 재수 좋은 날인 모양이에요. 재수 좋은 날? 예, 엄니 오늘 밤에 활동사진 구경 가신대요. 장꼬리 할머니가 엄니 그 대신 해줬대요. 그래요? 뜸뿌기 아니에요? 어디서 났어요? 아, 잡았지. 이거 눈이 멀었던 모양이네. 굶뜬 사람한테 잡고. 아,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잡았어. 내 통사정을 해서 이 겉보리 한 대빵이랑 바꿨구먼. 아, 참 노릇이네 말이오. 내 일값 맞춰 왔어. 내일 모레 글피까지 내릴 따주는 말이오. 웬일이래요. 이제 뭔 일이 풀리는 모양이네요. 그래요. 아, 그 뭐냐. 그 활동사진 구경 간다며? 안 갈래요. 왜? 내 처지에 뭐 활동사진 구경이 될 법이나 한 소린가요? 남들이 웃어요. 그쵸. 아유. 아버지, 요게 뭐예요? 약이요. 종호 먹일게요. 양냄새가 왜 이리 구수하죠? 거리 가. 그 콜리적거리는구먼. 엄니 아버지 종호니 빠는구먼. 그게 먹을 거 생기면 종호만 줘, 그지? 종호 죽었으면 좋겠다, 그지? 야, 앉아, 앉아. 그쪽에 저 앉으세요, 앉아. 예? 저 앉지 않으면 활동사진 못 보니까 나중에 저 후회하지 말고 앉아, 앉아. 예? 그 아저씨 앉으셔, 예? 입단치는 거 많이 나오나요? 아, 이거 나중에 거야. 이거 정말 개판이구만. 아저씨, 저기 앉으세요, 앉아. 아저씨 아니에요? 자, 앉으세요, 앉아. 예? 동문을 주목해주세요. 우리 남조선 노동당은 어떤 단합이 있더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러 나왔어요. 동무들,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우리 남조선 노동당의 목표인 거죠요. 아버지, 종호 좀 봐요. 파란 물통은 막사요. 아, 뭐예요?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전사하리라. 비겁한 놈은 갈태령 가라. 우리 눈은 붉은 길을 지킨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전사하리라. 비겁한 놈은 갈태령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길을 지킨다. 동무들, 우리 남조선 노동당은 어떠한 바람을 지금은 무슨 일이야 이게? 이 사람은 무슨 일이야? 김철씨 댁 저러다가 대끊기지, 대끊겨. 나 좀 봐요. 이렇게 보고만 있을 거예요. 어떻게 좀 해봐요. 나 좀 봐요. 어떻게 좀 해봐요. 이대로 죽일 거예요. 뭉실아, 뜸부기 구운 거 대표서 쟤들이나 먹여 배고플 텐데. 정우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에도 병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서도 약값이 없으면 병을 고칠 수 없을까요? 정우야, 잘 가. 하늘나라에서 잘 살아. 아무것도 아니요. 벽에는 왜 업어? 등어리가 빈 것 같아서. 등어리가 왜 빈 것 같아? 몰라. 누나, 종은 언제 와? 먼데 갔다며? 그럼 몇 번 전 와? 세 번? 다섯 번? 그럼 열 번?
누나, 병문 왜 하나? 여쁜 좀 못했잖아. 오늘이 여쁨이잖아. 종식아, 감자 더 주래. 싫어, 종호 왜 안 와? 옆에 면 언제 자네? 종식아. 예. 종식아, 너 감자 좋아하지? 응? 먹어. 응? 예.